잉크는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고스트인지 정도인지. 아, 이렇게 되네. 바르고. 안녕하세요. 제제날다입니다. 실크스크린 인쇄할 때 가장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컬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게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크스크린 인쇄는 컬러 수만큼 재판을 만들어야 하고 컬러 수만큼 인쇄를 진행해야 하니까 이래저래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은 재판 하나로 다양한 컬러 표현을 할수 있는 인쇄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바로 모노타입 인쇄입니다. 멀티가 아니라 모노인데 어떻게 컬러 하실 수 있는데요. 모노타입 인쇄를 진행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노타입 인쇄를 위해서는 일단 재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긁어낼 스케치, 잉크는 당연히 필요 없어요. 잉크는 필요 없어요. 잉크 대신 요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세 가지 다 수성이어야 해요. 인쇄할 종이 필요해요. 모노타입 인쇄는 종이에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파스랑 색연필이랑 수성 물감이 과연 패브릭에 잘 고착이 될까 생각해 보시면 종이에 인쇄하는 이유를 금방 캐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 익스텐더 베이스입니다. 정확하게는 트랜스페어런트 익스텐더 베이스예요. 저는 그냥 쉽게 익스텐더 베이스라고 할게요. 얘가 있어야 인쇄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익스텐더 베이스의 역할은 크레파스, 색연필, 수성 물감을 녹여서 종이에 묻게 해주죠. 익스텐더 베이스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크레파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뚫려 있는 부분, 이 뚫려 있는 부분에 원하는 색상의 컬러를 채색해 주면 되는데요. 이쪽에다 칠할 때뭐 크레파스에 묻어나지 않게 판을 띄워줄 수 있는 받침을 놓고 시작할게요. 채색을 시작해 볼 텐데요. 컬러를 칠할 때는 느낌대로 칠하시면 돼요. 의식의 흐름대로. 실크스크린 인쇄는 똑같은 그림을 대량으로 인쇄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모노타입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똑같은 컬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AI가 채색을 한다면 모를까? 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만큼 똑같은 컬러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 두께감도 칠할 때마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색칠이 다 됐으면 여기에다 익스텐더 베이스를 바르고 긁어내면 인쇄가 돼요. 종이를 준비하고, 이 위에 위치를 잡은 후에 넉넉히 바르고, 판 움직이지 않게 잘 잡으시고, 전체적으로 다 물을 수 있게 발라볼게요. 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컬러풀하게 표현이 됐죠. 이제 수성 색연필로 채색해서 인쇄해 볼 텐데요. 일단 그러기 전에 이 재판은 씻은 다음에 건조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크레파스에 사용했던 것 판을 깨끗이 다시 씻어서 건조 후에 이제 색연필을 칠해 볼 텐데요. 색연필도 수성 색연필이어야 돼서 가능한 색연필만 저 이렇게 골라봤어요. 그래서 요거 채색을 하면 되는데 방법은 크레파스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색칠을 다 했으니까 종이 준비하시고 위치 잡으시고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테두리를 표현한 게 그래도 조금 표현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인쇄해 볼게요. 이렇게 한 번 인쇄하고 남은 양의 인쇄에서 나오면 당연히 흐릴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고스트라고 한대요. 고스트. 아, 이제는 좀 많이 흐려졌네요. 이렇게 인쇄하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마지막으로 수성 물감으로 칠해 볼 텐데요. 수성 물감은 앞에 있던 크레파스랑 색연필과는 조금 다르게 칠한 후에 건조가 다 되고 나서 익스텐더 베이스를 발라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겠죠. 뭐 바르는 방법은 앞에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느낌대로 컬러풀하게 바르시면 됩니다. 바닥에 이렇게 천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뒷면에 묻지 않게 받쳤지만 혹시 그래도 흘러서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여기 천을 하나 더 받치고 채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수성 물감으로 다 칠했으니까 이제 완전 건조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말려볼게요. 아, 이제 수성 물감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고 익스텐더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할 종이를 준비하시고 이티 잡고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인쇄했는데 물감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게 칠하시면 이렇게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고려해서 인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 인쇄를 위해서 두 번째 장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아, 이렇게 되네. 말끔하게 인쇄는 되긴 하는데 아까보다는 전체적으로 색이 연하죠. 이게 첫 번째 인쇄했던 거.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인쇄했던 고스트 보시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흐린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스트는 뭐 그런 개념이죠. 처음에 찍었던 거 진하게 나오고 고스트는 그거보다 훨씬 흐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레파스고 이게 수성 색연필, 이게 수성 물감인데요. 세 가지 재료에 따라서 색감이나 느낌 차이는 확연하게 발생한다. 재료의 특성 또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크레파스, 색연필, 뭐 물감 중에 선택하셔서 인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채색이 되는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품 설명서에 보면 수성용이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수성을 녹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수성용이라야.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크레파스, 색연필, 이 물감 모두 수성이에요. 수성인 재료를 활용해서만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노타입의 채색 도구는 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파스, 색연필, 수성 물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노타입 인쇄 어떠세요? 똑같은 컬러 표현은 오직 한 장밖에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색을 녹여서 표현하다 보니 발색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실크스크린의 깔끔한 인쇄는 힘든 약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판 하나를 컬러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오직 한 장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컬러 표현에 목말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